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치튜브의 손예진 강사입니다. 여러분 온라인 강의를 잘하는 비결이 뭘까요? 저도 거의 1년 넘게 온라인 강의를 해보다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온라인 강의가 실패했구나 라는 시행착오들 정말 많이 겪었어요. 제가 그때 생각하면요 너무 손에 땀이 지어져요. 왜냐? 망했거든요. 여러 차례 해보다 보니까 수강생들이랑 소통하는 방법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쌍방향으로 온라인 강의를 하기 위한 10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충분한 사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사전 준비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강의 자료, 온라인 강의에 최적화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제작을 완료할 것도, 수시로 이런 프로그램 기능 계속 익히고 마스터를 하는 것도 강사가 필요한 사전 준비. 그리고 강의를 시작하는 당일에도 미리 들어오셔서 세팅하고 웰컴을 해주시는 강사의 사전 준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특히 온라인 강의 때는요 수강생들이 참여할 때에 필요한 가이드라인 또는 필요한 매너들에 대해서 미리 오프닝 장표에 띄워놓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오프닝 장표에 어떤 걸 띄워놓냐면, 첫 번째, 실명, 이름으로 바꿀 것. 두 번째, 비디오를 켜주시고 오디오는 오프를 해놓을 것. 그 세 번째는, 실시간 강의인 만큼 녹화나 무단 배포가 금지되어 있다. 또는 주석 기능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방법들을 미리 가이드라인으로 알려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생각보다 수강생들이 어디에 뭐가 있는지 또 잘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강사는 이미 너무 익숙해서 당연히 알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이런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가이드라인으로 안내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강사 혼자 말하는 강의는 최대한 짧게 하는 겁니다. 특히 온라인 강의는 더욱더 이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혼자서 강사가 말을 하게 되는 순간 그때부터 지루해요. 그리고 졸려요. 그러면 당연히 강의 퀄리티가 낮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강의를 전달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중간중간에 참여도를 높이거나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아이스 브레이킹 같은 것들을 꼭 넣습니다. 최대한 온라인 강의가 지루하지 않고 마치 옆에 강사님이 앉아있는 것처럼 소통을 하는 핑퐁의 활동들을 많이 넣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요, 기본적인 화상 교육 프로그램은 당연히 익히셔야 되고요. 거기에 플러스로 다양한 온라인 도구 툴을 사용하시면 훨씬 더 강의가 풍부해지고 쌍방향으로 소통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뭐 퀴즈 앤, 슬라이도, 멘티미터, 젠보드, 도구를 활용한 공유되는 프레젠테이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하나 나중에 소개해드리겠지만 이런 도구 툴을 적절히 잘 활용하시면 훨씬 더 재미있는 강의가 됩니다. 다섯 번째는요, 온라인 대 온라인이다 보니까 오프라인과 너무 다른 벽이 있잖아요. 그거를 벽을 깨뜨리기 위해서는요 아주 사소하지만 친밀감을 형성하는 강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친밀감을 형성할 때 첫 번째, 이름을 불러드려요. 아, 우리 학생들이라고 하기보다는 누구누구 학생 또는 누구누구님, 마치 옆에서 강사님이 이름을 불러주면서 생동감이 느껴지는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채팅창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을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거에 따라 경청과 리액션을 잘 해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이컨택이에요. 우리가 온라인 강의를 하면 바로 앞에 강의 자료가 있으니까 특히 시선이 좀 밑으로 내려가면서 강의 자료를 계속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계속되는 시간 동안 강의 자료에 꽂혀 있다면 수강생들 입장에서도 나와 눈이 마주친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지금 보는 것처럼 렌즈를 딱 바라보시면 수강생들 입장에서는 나를 딱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겠죠. 여기다 빨간 스티커 같은 거 붙여놓으시면 되게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매번 이렇게 정면을 바라보긴 좀 힘들지만 강의 자료를 보시면서도 중간중간 경청과 리액션을 해주시면 훨씬 더 생동감 있는 강의가 될 수 있습니다.